저 대표님 보실 때 저는 좀 어떻게 주식 시장에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투자는 사실 아주 극명히 다른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훌륭하신 벤자민 그레이엄 옹께서 말씀하신 구분법인데 투자자는 방어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가 있다. 근데 방어적 투자자는 디펜시브 인베스터인데 공격적 투자자가 원문이 뭐 어그레시브라던가 오펜시브라던가 그게 아니라 뭘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안 좋아하시겠죠? 네. 그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패하는 뭐 이유는 알았어요. 그럼 이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어떤 질문을 던져야 그러면 나의 투자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요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찾아뵀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록의 중요성. 아, 꼭 적어라. 네. 일단은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적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기억은 언제나 왜곡되기 때문에 과거에 네.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복원이 되지가 않아요. 다 자기 좋은 대로만 생각하게 되고 어제 주식을 살려고 했다가 안 샀는데 오늘 주식이 오르면 아 어제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안 산 이유가 뻔히 있었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적어놓지 않으면은 과거의 나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왜곡된 견해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적는 게 자기 반성을 위한 첫 걸음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 원이었다가 5천 원 가면은 못 팔고 아 5천 원이었다가 6천 원 갔다가 못 팔았다가 또 3천 원 되면 팔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네. 이게 좀 전문 용어로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포지션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느냐, 내가 네. 지금 뭘 얼마에 샀고 혹은 과거에 얼마에 팔았고 이게 내 의사결정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사실 시장은 내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관심 없어. 네. 나만의 네. 내가 만 원의 주식을 샀다고 한들 시장에서 12,000원으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정량이 뚝 떨어진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얼마 손해봤는데 얼마 벌었는데 혹은 과거에 얼마에 팔았는데 이 가격에 다시 살 순 없지 이런 거는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쳐선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얘기는 아예 질문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많이 하잖아요. 지금 30% 손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원금이 1,000만 원이었다 근데 30% 손해봐서 7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700만 원이 현금 가지고 있으면은 이 주식 다시 사겠냐, 현재의 평가 금액만큼이 다 그냥 원금이다 네네네. 그냥 지금이 원금이다 라고 했을 때 요 주식 다시 사겠냐, 이 포지션을 다시 구축하겠냐, 조금 전문용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되게 의외로 대답이 쉽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안 사죠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절대 안 사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주식을 더 사야 할지 가지고 있어야 될지 팔아야 할지 이런 식으로 원점에서 다시 고민한다 혹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오늘 어떤 매매를 하는 거는 의사결정은 그냥 전날 장 끝나고 여유 있을 때 조용할 때 그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쭉 복기를 해보고 네. 새로 들어온 뉴스들과 뭐 내 포트폴리오 상황과 등등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아 내일은 요 주식은 좀 팔고 요 주식은 좀 사야겠다 이런 결정들을 미리 적어놔요. 적어놓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또 밤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어제 적어놨던 의사결정들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건 취소를 하고 그렇게 걸러지고 남은 것들은 그냥 실행을 하고 그러곤 이제 더 이상 매매를 안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좀 여러 가지를 예방할 수 있는데 사람이 장중에는 일단은 되게 많은 정보에 시달리고 감정에도 많이 휩쓸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어젯밤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미리 해놨다라고 하면은 오늘 내가 어제 결정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겠어요? 그러면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일어난 정보로만 가지고 새로운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의사결정의 질이 낮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의사결정이 될 네.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방지를 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낮 시간에 스트레스가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그때 의사결정의 질 자체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고, 그래서 전날 저녁, 전날 장 끝난 이후에 의사결정을 미리 해놓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의 노하우들을 좀 책에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무의미한 질문들, 요거 얘기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대답들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좀 깔때기처럼 수렴을 해요. 네, 어느 쪽에 수렴을? 어차피 못 맞춘다. 네, 예를 들어서 바닥이 어디입니까? 바닥은 지나고 나야 바닥인 걸 알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뭐 언제 사면 됩니까? 이건 마켓 타이밍에 대한 얘긴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투자 아이디어, 어떤 타임라인을 가진 투자 아이디어로 투자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만약에 한 5년짜리 장기 투자를 할 거다, 어떤 회사가 앞으로 5년 동안 한 3배는 성장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면은 밸류에이션이 되게 비싸지 않은 이상 그냥 지금 의사결정한 그때 그냥 사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3분의 1씩 나눠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서 3주 동안 사서 뭐 매수 단가를 좀 스무딩을 한다던가. 네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 이번 대선 관련해서 뭐 바이든 수혜주를 사타 팔았다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바이든 당선 가능성을 시장에서 좀 약하게 보고 있을 때, 트럼프가 잠깐 선전해서 바이든 수혜주가 잠깐 후루룩 빠졌을 때, 그럴 때 타이밍을 잘 노려서 들어가야겠죠. 그날 오후였죠. 당일날 오후.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매매를 하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언제 살지가 다 정해지는 거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일반론을 물어보는 거는 다 무의미하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있어 보이는 격언들, 요것들도 좀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체로 보면 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그냥 정당화하는 격언들이 많죠. 네네네. 내가 인용을 하는 거지 그 격언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격언들이 보면은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박앤세일 싼 가격에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런 격언이 있는가 하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뭐 이런 격언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배우자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분석해라, 그만큼 철저히 분석하고 깊이 고민해라, 뭐 요런 격언이 있는 한편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 뭐 요런 격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 어떤 애착을 가지지 말고, 어차피 나는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바로 털어버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되게 상충되는 격언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누군가가 훌륭하신 분이 나와서 나의 투자 원칙 이러면서 여러 격언들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그 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 격언이 작동하는 저 격언들이 먹힐 수 있는 시장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저분은 어떤 맥락에서 저런 격언을 본인의 원칙으로 삼게 됐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그분들이 하시는 좋은 말씀을 내가 더 잘 흡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저 대표님 보실 때 저는 좀 어떻게 주식 시장에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게 그 파트 3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네. 일단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그걸 좀 알아야 되는군요. 네. 그 투자는 사실 아주 극명히 다른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또 훌륭하신 벤자민 그레이엄 옹께서 말씀하신 구분법인데, 투자자는 방어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가 있다라고 한국어 책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어적 투자자는 디펜시브 인베스터인데, 이거는 뭐 좋은 번역이죠. 근데 공격적 투자자가 원문이 뭐냐면은, 원문이 뭐 어그레시브라던가 오펜시브라던가 그게 아니라 뭘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안 좋아하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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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엔터프라이징 인베스터라는 거거든요. 엔터프라이징? 네. 그 기업이라는 뜻도 있고, 좀 더 말랑말랑한 뜻으로 도전적인. 그러니까 좀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남과 다른 어떤 열정을 투입해서, 열정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남과 다른 무언가를
일원을 보겠다. 네. 스타트랙에 나오는 그 함선 이름이 엔터프라이즈호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전 우주를 누비면서 여러 가지 모험을 하는 이름도 있어요. 엔터프라이즈라고. 그렇죠. 네네네. 큰 미국 항공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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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엔터프라이징 인베스터라 함은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싶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정과 에너지를 투입할 의사가 있다라는 투자자인 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방어적 투자자는 리스크 추종 성향이 낮다거나 되게 보수적인 투자만 한다거나 안정적인 투자만 원한다거나 요거랑은 조금 다른 맥락일 수가 있어요. 방어적인 투자자라 함은 내가 이 투자라는 거에 대단히 에너지와 열정을 쏟고 싶지는 않다. 그럴 여건도 안 되고 일하느라 바쁘고 네. 이걸로 대단히 내가 잘할 거라는 기대도 안 하고 근데 내가 두려워하는 거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남들에게 뒤처지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상승장 하락장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리스크 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네, 네. 아니면은 리스크 추종은 내 업에서 사실 이런 유튜브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이 큰 거잖아요. 이렇게 100만 유튜버가 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고. 근데 그럼 자기의 업에서 자기 본업에서 아니면 자기 취미생활에서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굳이 투자해서 내 에너지와 열정을 쏟을 필요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방어적 투자자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배우는 거는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면 되느냐 아니면은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크로 지표들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그것들은 대부분이 공격적 투자자 이런 걸 공부한다라 함은 그 전제는 초과 수익을 내야만 한다. 이게 내가 마켓 타이밍을 원하는 거건 아니면 좋은 주식을 잘 찍어내는 거건 간에 시장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들의 평균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자 할 때 이런 모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물론 재미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건 전혀 말릴 필요가 없지만 일단 좋은 성과가 나야만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건데 과연 나는 그 첫 번째 질문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어느 정도면 만족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공격적 투자자가 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방어적 투자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남들에게 뒤처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냥 주식의 경우에는 딱 시장 전체를 사는 ETF가 있죠. 지수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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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 게 그 코스피 200 지수도 전체 주식 시장에서는 아주 일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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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주식 중에서는 코스피는 한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뭐 미국 시장을 사는 ETF가 될 수도 있고 주식 시장을 추종하자고 한다면 아니면은 뭐 벵가드나 ACWI에서 내놓은 정말 전 세계를 다 추종하는 그런 지수들을 추종하는 ETF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내 재산의 일부로 편입을 해놓으면은 네. 시장이 다 같이 주식 시장이 다 같이 좋아서 올라갈 때에는 내 재산도 같이 어느 정도 올라는 가겠죠. 물론 적극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뭐 내가 30% 벌 때 그런 사람들이 뭐 50% 두 배 뭐 이렇게 벌겠지만 네. 어차피 평균은 30%고 나는 거기에 뒤처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 ETF 하는 회사에 내는 일부의 수수료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거래 수수료 세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기 때문에 네. 평균보단 나는 반드시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했을 때 하락했을 때는 저도 손해를 보겠죠. 전체 주식시장 당연히 하락했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때 적극적으로 주식을 하는 그 수많은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보고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상대적인 내 재산의 순위는 오히려 더 올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이 첫 번째 질문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나는 평균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 이상을 내기 위한 에너지와 열정을 투입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가 네. 그래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에 있어서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굳이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한 공격적 투자자에게 적합한 이런 공부들에 시간을 쏟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재미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면. 네. 근데 재밌어요. 네, 재밌으면은
해야죠. 네, 망한. 네, 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거는 네. 하냐 안 하냐라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를 노출시키느냐, 내 재산에서 얼마만큼을 이런 위험한 재산에 배분을 하느냐. 네. 요 질문이 더 적합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그냥 재미로 하면서 뭐 어쨌거나 내가 시간을 투입해서 하는 거면은 벌건 일건 간에 내가 뭔가는 배우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좋은 학습이건 안 좋은 학습이건 상관없이 어쨌거나 뭔가는 배워가니까 내 인생은 더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의미에서는 윤택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은 이 위험 재산에 투입한 배분한 요 재산이 그냥 빵원이 됐을 때 내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아,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라는 거죠. 네네. 네, 거기에서 아, 뭐 이 정도는 내가 빵원이 돼도 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금액만 던지면은 오히려 더 여유로워지고 더 시장의 변동에 잘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우리 대표님한테 막 물어본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올라요, 내려요, 뭐 사요, 마요, 뭐 이거 엄청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때 뭐 한두 번이야, 아 몰라요, 저도 뭐 그 시장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실 수 있지만 네. 계속 사람들이 막 끊임없이 물어보잖아요. 네. 계속 모른다고 하세요? 아니면 뭐 적당한 답을 아니면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계속 모른다고 하고요. 네. 혹은 또 고객분들이 물어보시면 아, 뭐 고객분들한테 당연히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네, 제가 대답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는, 아니,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누가 물어봐? 아니 케옹 말고 누가 물어봐? 아니 저 주변에서 3프로 TV 한다고 하면 아유. 그렇게들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얘기 좀 하지 마. 아니 전 그래 거기서 아니, 실패하고 나한테 오잖아. 아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형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래서 저는 아 저도 이제 참 어떻게 하냐고 이거 하죠. 근데 야, 너 듣는 거 많을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 막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아 그러면 그럼 뭐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 이게 아, 뭐 저도 이렇게 즐거워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또 이게 괜히 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또 인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아, 어쨌든 뭐 물어보는 거는 가능하면 모른다고 하시는 거니까 고객들 외에는 네 고객들한테는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3프로의 진행이 훌륭하다는 걸 다시금도 느끼는데 파트4의 첫 챕터에 네? 그 전문가에 대한 환상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네. 그 복잡계라는 얘기를 뭐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방송에 나와서 그 뭐 오늘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단기적인 거 예측 못한다 못하는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존재는 하잖아요. 네. 그 이런 자본시장에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는 다 전문가분들이 존재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야 되고 뭐 어떤 법률 조언을 구해야 되면 변호사에게 가야 되고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면은 요리를 잘하는 셰프가 있는 식당에 가야 되고 네. 근데 그분들에게 찾아가면은 비전문가에게 갔을 때보다 대부분 좋은 성과가 나오잖아요. 몸이 아플 때 저한테 오면 안 되잖아요. 일단 불법이고 네. 네. 뭐 네, 그 제가 시술을 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시술을 하는 게 100이면 100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낼 거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을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 전문가에게 찾아와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저한테 찾아와서 종목 찍어줘 라고 했을 때 어떤 열 사람의 뭐 소위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주식을 각자 하나씩 찍고 저도 주식 하나 찍었을 때 일주일 뒤에 제가 고른 종목이 1등하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면은 저는 잘하면 50% 겨우 넘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 1등할 확률은 매우 매우 낮죠. 이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네네네. 분명히 제가 경험과 지식은 더 많을 텐데 매일매일 투입하는 시간도 많을 거고 네. 근데 그런 경험과 지식과 투입하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을 왜 언제나 뛰어넘지 못하는 걸까 왜 내가 오늘 고른 주식이 내일 상한가를 못 가는 걸까 이게 되게 중요한 고민 지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여기에서 그나마 경험과 지식이 쌓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여러 번 시행 횟수가 반복됐을 때 혹은 돈을 벌거나 잃거나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잘 할 것이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결국 좋은 성과를 내느냐, 이게 결국 소수의, 그러니까 정말 아주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겨우겨우 할 수 있는 일인 거고 그 이외에는 좀 단기적인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그 복잡한 세상,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에서도 전문가들이 확실히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죠. 변명? 변명, 변명, 예, 변명 되게 잘하고요. 예, 저도 반성문 많이 쓰는데 그 일어난 현상에 대한 해석. 해석.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금리가 떨어졌는데 네.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아 금리가 하락해서 유동성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금리 아 주, 뭐 주식시장이 상승했습니다. 네. 위험 추구 성향이 높아졌습니다. 뭐 이런 대답. 근데 금리가 떨어졌는데 주가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까지 계속 반영되어 있다가 오늘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기대감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된 아 불확실성 해소는 좀 다른 얘기고 하여튼 그 기대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정책 당국이 경기를 안 좋게 본다라고 확정을 지어준 거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자주 듣던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왜 올랐는지는 오늘 매매를 한 사람, 산 사람한테 왜 샀는지 물어보고 판 사람한테 왜 팔았는지 다 찾아가서 다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네. 뭐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이게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사후에 이게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걸 얘기하기는 굉장히 쉽다라는 거고요. 네. 요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에도 대답할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시장 어떻게 보냐 뭐 이런 걸 여쭤보신다면은 일단 요 썰을 쭉 풀어드리고 어차피 못 맞춘다. 나도 못 맞춘다. 그리고 네, 네, 네. 나는 이거 잘 맞춘다고 내가 이 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이제 그 밑밥을 쭉 깐 다음에 네네네. 그런 다음에 어차피 틀릴 거 감안하고 알아서 걸러 들으시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썰을 풀죠. 아, 네. 책이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이게 네, 최근에 나온 책이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네, 네. 아, 하여튼 뭐 이 책 서점에서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뭐 오시면서 아, 네, 이 얘기만큼은 내 빼먹지 말고 꼭 해야지 3프로TV 나오면 아, 요 얘기는 진짜 내가 아, 시청자분들한테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뭐 책 정리해 주셔도 좋고요. 그 책의 마지막 파트가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보고 배울 것인가. 아, 뭘 보고 배울 것인가. 네,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네, 그 일단은 뭐 네 시장에서 검증된 분들이 하는 좋은 얘기들을 보고 배워야 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검증된 분들이 자주 출연하시는 이 3프로 TV.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만 네, 아,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돼요. 네. 실바 네? 몰라요? 아, 고맙습니다. 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하여튼 좀 이상한 채널도 사실 많습니다. 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저 유혹하는 이런 뭐 컨텐츠들도 적지 않거든요. 인터넷 정말 많은데 가능하면 막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아, 좀 더 검증된 분들이 그래도 꾸준히 나오시는 그런 채널이나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 좋죠. 네. 네. 하여튼 책 고를 때 네. 너무 있잖아요. 너무 책이 막 빨갛고 까맣고 아, 요란해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조금 에? 화살표 아, 막 이렇게 가려보시고 그 다음에 네. 책 제목이 다로 끝나는 책들 있잖아요. 다 나는 뭐뭐로 몇 개월 만에 얼마 아, 벌었다. 나로 시작해서 다로 끝나는 책들은 나로 시작해서 다로 끝나는 책들은 조금 예, 네, 좀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책 제목에는 동이나 딩이나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좋아요. 후에대 이동, 터틀 트레이딩, 주식 뭐 이런 책들이 좋죠. 아, 딩, 동, 딩, 동, 땡, 엄
네. 정말. 아, 요즘에 거의 이제 제가 광고할 게 없어졌어요. 우리 김수로님 너무 잘하셔갖고 제가 이제 역할이 점점 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전문 분야를 파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홍진채 대표님 모시고 주식하는 마음이란 책 여러분께 같이 좀 읽어드렸는데요. 표지도 좀 이쁘네요. 이게 요즘은 들고 다닐 때 표지도 좀 이쁜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 한번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께서는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책을 사랑하는 우리 홍진채 네, 책을 사랑하시는 우리 홍진채 대표님과 함께한, 예, 투자는 책과 함께 오늘은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 읽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